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게임 패스로 페르소나 시리즈 3편, 4편이 나왔는데요. 전 새벽에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낮 2시에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도 이렇게 한참 늦어지게 됐네요. 두편다 간략하게 한번 초반 리뷰를 해볼 건데, 해보기에 앞서 제가 페르소나 5는 정말 갓게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상하게 저랑 좀안 맞아서 중도 하차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장르인 페르소나 3, 4편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개인적으로 4편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몰입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3편부터 한번 보자면 일러가 너무 예쁘지만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좀 고전 게임이다 보니까 적응을 좀 못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옛날 감성도 잘 느껴지고 좋더라고요. 다만 플레이 형식이 던전이나 전투 플레이 제외하고는 평상시의 플레이 방식은 좀 미연시나 비주얼 노벨 장르 같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되었어요. 하지만 초반이지만 어느 정도 몰입도 있는 스토리였고 일러도 너무 예쁘고 캐릭도 남캐 역캐 골라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플레이 형식은 페르소나 5랑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게임이다 보니까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음성 더빙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좀 옛날에 2000년 초반의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져서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특히나 놀랐던 게 전체적인 브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배경음악이나 배경 노래 같은 게 정말 감성적이고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페르소나 5보다 음악은 더 좋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튼 게임 패스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구매해서 하더라도 2만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가격 대비 정말 갓게임이라서 소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4편도 연달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4편이 정말 확 끌렸습니다. 초반부터 스토리의 몰입감이 정말 장난 아니게 좋았습니다. 약간 미스테리 추리극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픽은 고전 그래픽 느낌이지만 배경 분위기가 일본 시골 느낌이 잘 나고 전체적으로 좀 비오는 배경도 많아서 그런지 다크한 느낌도 상당히 잘 살려져 있어서 정말 저의 취향이었습니다. 아직 앞부분만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이른 평가를 하는 감이 있겠지만 초반부분만 비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페르소나 5보다 더 재밌다고 느꼈어요. 브금도 역시나 너무 좋았고 캐릭터들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전투는 당연히 5편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고 단조롭지만 게임의 전체적인 몰입도 특히나 흥미진진하게 하는 이 스토리의 몰입도가 게임을 끄기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이 게임 역시 가격이 2만원 이하의 가격인데 이 정도면 정가로 사셔도 무조건 손해 안 볼 것 같은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페르소나랑 잘 안 맞던 저도 4편은 엔딩까지 달리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3편, 4편 둘 다 일러도 너무 예쁘고 특히나 저는 브금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4편은 조금 더 마음에 들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비슷한 게임이라서 연속으로 3편, 4편, 5편 다 하시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고 다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3편 좀 하고 3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게임하면서 좀 쉬었다가 그 뒤에 또 4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4편부터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가장 저의 취향에 잘 맞고 제가 봤을 때 엔딩까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영상을 다 마무리하고 저는 또 더욱더 열심히 플레이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파엠 인게이지가 출시하는 날이라서 파엠 리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